예, 오늘 2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념상의 오해 몇 가지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둘레질 과탈이 입문 비슷하게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한 권이 노마디즘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책이지만 또 여전히 읽힌다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책에 나온 해설들을 조금 짚어가면서 비판해보는, 바로잡으면서 좀 뭐랄까요, 이해를 도모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 때는 학생들이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다 뛰쳐나갔는데,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좀더 많이 참석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열심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가 일단 먼저 이제 언급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노마디즘의 저자인 이진경 씨가 저를 먼저 비판했다라는 걸 한번 확인하고 가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마 이 수강하시는 분들이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읽으셨겠지만, 그래도 한번더 확인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배치라는 개념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배치, 그리고 그게 배치 개념에 대한 어떤 무지에서 비롯됐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선분 또는 선분성. 저는 뭐 배치물 또는 최근에는 배치체라고 옮기고 있는데요. 이거 하고 그다음 선분을 절편으로 옮긴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요. 저자들의 뜻을 살리지 못했다. 그다음에 일관성이라는 용어, 여기 뒤에 이제 언급 더 하겠습니다만, 이거를 고름이라고 옮겼다. 그리고 이제 일관성의 구도를 고름판이라고 옮겼다. 뭐 이것도 전혀 모르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참고했다고 언급하고 있는 독일어나 일본어 그 판본, 거기에서도 일관성의 구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탈주와 도주, 이걸 이제 언급하면서 이 탈주를 도주라고 한 것은 탈주란 말을 피하기 위한 티내기 전술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탈주가 도피가 아니고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창조와 생성이라는 긍정적인 것이다 라는 걸 감당할 수 없다, 여기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는데 뭐 운운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언급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찌 보자면 단순한 견해 차이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저기 어떤 둘레제 사상에 대한, 둘레제 과타리의 사상에 대한 그 이해 수준에서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노마디즘이라는 책이 이런 해석들을 담고 있고요.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1500페이지 정도 되는 두 권으로 된 책인데, 그 내용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많다, 그렇게 저는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석의 권위적 독점을 노리기 때문에, 즉 제가 제 해석만 맞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 또는
T는 해석을 통해 후발 주자로서의 불리함을 만회하기 위함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곤 합니다. 근데 저는 딴건 모르겠고요. 후발 주자라는 거는 글쎄요. 뭐 제가 1996년부터 들레즈 책을 번역 출간했었고 계속 글을 써왔었기 때문에 과연 뭐 얼마나 후발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오갔습니다. 뭐 이미 거의 15년도 넘은 이게 2005년에 제가 발표한 글이니까요. 15년도 넘은 얘기긴 한데 뭐 아직도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것 같다 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사항들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일단은 그 이진경 씨가 본인이 꼼꼼하고 정확히 제그 번역본을 읽지 않았다. 이걸 먼저 지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고름판이라고 썼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고름판, 고른 거죠. 나름 이제 제가 염두에 뒀던 건그 잡다한 구성물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촘촘하고 조밀하게 다져져서 형성하는 어떤 지반이라든지 평면 뭐 그런 이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위에 이제 뭔가가 올라서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람 만들어 볼까요? 뭔가가 이렇게 설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존재론적인 어떤 평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름판이라는 말을 썼고 최근에는 졸립면 뭐 이렇게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제 지난번 차이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우주 자체라는 어떤 터전 뭐 이런 거를 염두에 둘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 고름 프랑스어로 꽁시스탕스란 말은 콘하고 시스트 이게 이제 그 합쳐진 말입니다. 어떤 물체들 뭐 존재물들이 콘 함께 시스트 있다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들이 결합해서 물리적으로 결합했다는 의미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이 견고하게 함께 있는 겁니다. 일관성이라는 아주 그 논리적인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로 consistency 이런 말을 하면 일관성이란 말을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논리적인 일관성은 어떤 물리적인 결속, 결합, 어떤 견고함, 이거에 부차적입니다. 부차적이에요. 그런 뜻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둘레즈 과타리한테는 결합, 결속,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 의미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진경 씨하고 이제 저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이제 앞에 게 이진경 씨고 뒤에 게 둘레즈가 이제 직접 한 진술인데요. 자, 이진경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플랑은 판이 아니고 무언가가 그 위에 서서 존립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평면도 아니다. 이 평면 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플랑은 하나의 기관이 탈기관화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배치가 탈영토화되는 양상을 함축할 뿐이지 기하학적인 형태의 평면이나 판과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관이 탈기관화된다라는 건 가령 이렇게 우리 그 신체 기관들이 이제 결합돼 있잖아요. 이게 해체되는 것처럼 특정한 배치가 다시 흩어지는 그런 거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보세요. 둘레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것은 플랑 하고 관련됩니다. 모든 물체들, 모든 영혼 또는 정신들, 모든 개체들이 있는 내재성의 공통 판. 뭐 이게 번역하기 에 따라 공통의 쓸게요. 공통의 내재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내재면 또는 고름판, 아까 제가 졸림면 그랬죠. 같은 뜻입니다. 내재면, 졸림면, 내재성의 판 혹은 고름판은 자, 정신적인 구상, 계획, 프로그램이라는 의미의 판, 구도, 영어로 플랜입니다. 플랜. 프랑스어 플랑은 영어로는 프랑스어 플랑은 영어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가 플랜, 계획을 세운다, 어떤 구도를 짠다 그런 의미의 플랑과 영어의 플레인, 평면, 면입니다. 자, 보세요. 기하학적인 의미에서의 평면, 즉 절단면, 교체, 다이어그램, 교차. 이거 뭐냐면요. 이런 원뿔이, 자꾸 여기 두 칸을 걸쳐서 이렇게 안 그려지나 봐요. 원뿔 같은 게 있으면요. 이렇게 이걸 잘라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커팅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냈을 때 생기는 고, 절단면, 뭐 이런 것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자, 요점은 뭐냐면, 뿔랑이라는 것은 구도, 계획, 이런 거가 아니라, 즉,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물질적이고 물체적인 그런 면, 평면, 요걸 가리킨다. 이게 이제, 둘레즈가 얘기하는 플랑의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랑이라는 거는 나중에 청계고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돼요. 플랜이 아니라 플레인이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되니까 그건 염두에 두고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진경 씨가 기하학적인 평면이나 판과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설명하지만 이거는 들레즈의 의미와는 정반대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설명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 일본이나 독일 너무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다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 나라, 학자들이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일본에선 평면, 영어에선 plain, 독일어에선 에베네, 이렇게 이제 옮기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분하고 관련된, 이제 영어로는 세그멘트를 지칭합니다. 이제 불어로 세그멍. 이 세그멘트라는 게 뭐냐? 이게 그 사전을 찾아보면 선분이란 뜻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선분이 뭐냐? 사실 이진경 씨는 그 수학적인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선이에요, 이런 게. 그죠? 선. 선인데 선은 사실 시작점과 끝점이 없어요. 무한히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선 중에서 이렇게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것, 그러니까 잘린 선, 그걸 선분이라고 합니다. 선분.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둘레즈 과타리가 얘기할 때,
이게 선분이라는 의미보다 잘려 있다. 잘린 어떤 조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그먼트 그러면 어떤 전체 영역에서 일정하게 이렇게 잘라낸 그런 그 부분을 가리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면이 잘려 있어도 세그먼트 어떤 면이 이렇게 일정 부분 이렇게 우리 직소 퍼즐 같은 거 생각해 봐도 돼요. 그런 거 잘려 있어도 그런 걸 세그먼트라고 불러요. 그죠? 그리고 아마 하드디스크 여러분 정리해 본적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드디스크에 일정 그 뭐라 그러죠? 일정 부분 그런 것도 세그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그먼트란 건 잘려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이제 들레즈한테 되게 중요한 개념인데 이제 이걸 온통 선분으로 옮기고 나면 아, 의미가 참 감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이런 것들 지금 처음에 평면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세그멘트 절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진경 씨가 이런 그 진술을 해요. 탈주선과 대비하여 리졸이란 개념으로 이 책의 중심을 삼으려는 시도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졸은 별로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탈주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들레즈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이제 이 다양체가 본질적이라고 들레즈가 진술하면서 이건 이제 들레즈의 진술입니다. 리졸은 다양체를 지칭하기 위한 가장 좋은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다양체가 본질적인데 그 본질적인 다양체를 지칭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개념은 리졸이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리졸을 중심으로 삼으려는 시도가 부적절하다. 이건 근거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다음 또 중요한 거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초반에 들레즈를 소개하는 데 많은 역할을 했던 이정호 씨나 또 이제 이진경 마찬가지인데요. 시뮬라크르 이 개념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특히 다른 완전 다른 사상가지만 장 모드리아르라는 사람이 시뮬라시옹 이런 개념을 이제 소개하면서 시뮬라크르 특히 의미의 논리에서 많이 강조됐던 개념인데요. 이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포기했다고 들레즈는 고백합니다. 별 대단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천개의 고원은 그 자체로 다양체에 헌정된 책이다. 그러니까 다양체, 이종, 천개의 고원 이게 하나의 세트로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이진경 씨는 이제 그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생뚱맞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주라는 개념을 어떻게 봐야 할까인데요. 잠깐만요. 제가 마이크 설정이 계속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 도주나 탈주나 국어사전 찾아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탈신 도주. 몸을 빼내서 도망간다. 그게 이제 탈주란 뜻이고요. 도주는 그냥 조금 더 넓은 의미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한국에서 철학 개념으로, 특히 들레즈를 설명하는 철학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정반대의 뜻을 지니게 해줬다. 이게 이제 국어사전에 등장하는 의미와는 달라진 어떤 맥락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들레즈를 해석하면서 언급된 탈주,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되는 반면에 도주는
부정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둘레지 과타리가 생각하는 이 도주, 이제 독일 그 프랑스어로 휘트, 이제 영어로는 플라이트, 명사로는 플리 이렇게 쓰는데요. 도망간다 이런 뜻입니다. 가끔 이스케이프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빠져나가고 도망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둘레즈 과타리의 철학이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이고 실천 철학이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굉장히 이 뜬구름 잡는 공허한 얘기로 이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항상 출발점은 구체적인 현실이고요. 또 돌아갈 지점도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즉, 구체적인 현실에서 문제를 분석해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개념을 활용하고 그 개념을 통해 현실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개념은 구체적인 현실의 문제에서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일단 두 단계의 작업이 필요한데요. 하나는 예를 들면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 이 사실에 대한, 사태에 대한 긍정, 또 수리공이 물건을 고치기 전에 그 물건이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죠. 이런 차원의 긍정이 있습니다. 그 긍정은 보통 뭐 수긍한다, 받아들인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오해되면서 세상을 긍정한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허허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단 사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치료하고 수리하는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개입해서 상태를 더 낮게 바꾸고 또 만들어가는 개입의 작업. 실천적인 작업, 실천적인 개입, 이제 그게 긍정의 진짜입니다. 들레즈가 니체를 받아들이면서 말한 긍정이란 세상에 개입해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든다, 변형한다, 개조한다. 뭐 지난 시간 강의에서 리모델링이란 말 썼는데요. 리모델링, 되게 중요한 긍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또는 개작, 리메이크. 내가 원하는 걸로 현실을 고쳐내는 겁니다. 이 작업이 이제 들레즈가 세상에 뭐랄까 접근하는 뭐 그런 태도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언을 줍니다. 자기 그 친구, 내 패친이기도 해요. 장클레 마르땡이라는 분인데 들레저가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 많이 했습니다. 뭐 자세한 건 여러분들이 좀 더 읽어보시되 구체적인 어떤 거에서 시작해야 된다라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걸 잃지 말고 항상 구체적인 것으로 돌아가라. 예를 들어서 저녁 5시 이게 이제 로르카라는 시인의 19절이거든요. 유명한 투사가 죽는 그 시각입니다. 그래서 저녁 5시 또는 오후 5시를 계속 외치게 돼요. 그 시 속에서 이제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사건을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오후 5시 그러면 바로 그 유명한 투우사가 죽은 그 시각, 그리고 또 스페인에서 파시즘이 발흥했던 그 시각,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사건을 내용을 갖는 사건을 지칭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것을 잃지 말고 구체적인 것에서 시작하고 돌아가라. 구체적인 것으로 그런 얘기가 이제 그렇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레즈가 이 구체적인 현실을 강조하는데 그렇다면 이른바 탈주 또는 더 정확하게 도주하고 관련된 구체적 현실은 뭐냐? 출발점은 뭐냐? 바로 우리를 에워싼 나쁜 그리고 불리한 상황. 이게 출발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다 이걸 그 무의라고 하죠. 가만히 내버려 두면 더 악화되기 마련인 삶의 조건. 애써 노력해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우리를 더 옥죄어 오는 올가미 속 현실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 이게 이제 우리의 출발적인 현실입니다. 사실 뭐 부정적이지 않다면, 그렇게 논의를 시작하는 거 자체가 별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서 시작한다는 거, 그 자체가 이 피트라는 말, 도주라는 말에 끝까지 부정적인 뉘앙스가 따라다니는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뭔가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뭔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도 당연히 어떤 부정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출발점에선 그래요. 거부나 반항.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둘레즈 과타리는 이 동물이 처하게 되는 그런 부정적 상황을 얘기합니다. 강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동물은 외부 환경에 뛰어들 때마다 필연적으로 위험에 빠진다. 그러니 위험이 나타날 때 동물이 자신의 연합된 환경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도주선을 남겨두어야만 한다. 예컨대 투우장에서 황소의 도주선. 그러니까 이 투우사가 황소를 공격해요. 그럼 황소도 그 나름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황소가 그렇게 되게 그려야 되나요? 거의 황소가 아닙니다. 투우사랑 이렇게 만났을 때 투우사가 공격할 때 빠져나갈 길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고요. 된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그 도주선을 통해서 황소는 그가 선택한 영역 여기겠죠. 예를 들면에 다시 결합한다. 자, 그다음에 연합된 환경이 아까 연합된 환경이니까 여기라고 쳐봐요. 외부의 타격에 의해서 뒤죽박죽될 때 다시 또 도망가야 됩니다. 공격을 받으면 그럴 때 이제 기존의 연합된 환경을 포기해야만 할때두 번째 도주선이 나타난다. 이 사례가 되게 흥미로워요. 바다가 마르면서 원시 어류는 땅을 탐험하여 제 스스로 서서 움직여야만 했다. 예, 이제 이 물속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으로 이제 최초의 양서류라고 할수 있는데요. 올라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과거 환경인 물속 이걸 버렸고요. 그다음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양막 내부에만 물을 담고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물이 있고 그물 안에 태아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축소판 바다를 데리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발명해야만 원시 어류가 바다를 떠나 육지에 살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게 일종의 도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측면에서 볼때 동물은 공격하는 자라기보다는 달아나는 자다. 하지만, 이 하지만이 되게 중요해요.
그 도주는 도망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또한 정복이고 창조다. 자, 이 도주가 1차적으로 동물에게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환경이 뭔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주변 환경, 둘레질과 다리는 연합된 환경이라고 또 연합 환경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게 위협에 처할 때 거기서 도망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마치 원시 어류가 땅에 살기 위해서 양막 안에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물을 간직하듯이 그런 식의 고안을 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후적으로 이 도망에 성공하고 나면 그게 정복이고 창조였구나. 새로운 영토를 획득하고 만들고 창안한 거였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전에는 사실 알수 없어요. 우리가 도주에 성공하고 나서야 그것이 잘된 어떤 돌파였구나. 이게 이제 확인될 뿐인 거죠. 그래서 동물에게는 이 도주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도주라는 행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 도주라는 개념은 동물학적인 개념입니다. 방금 둘레질과 다리가 설명하는 이 맥락들이 도주를 설명하는 가장 뭐랄까, 기초적인 그런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걸 통해서 동물학적인 도주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부당합니다. 거꾸로 동물학적인 도주로부터 그 개념의 다양한 어떤 의미, 이걸 설명하는 게꼭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동물에게 생물학적 탈출선이 갖는 중요성, 이렇게 이진경 씨는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 군더더기가 많아요. 왜 생물학적인 탈출선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거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도주선이거든요. 중언부언입니다. 그래요. 이제 건너가도 될것 같고요. 근데 도주라는 말은 그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 정도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프랑스 안소바냐르그 이번에 우리 저기 그 학술대에서도 이제 발표하시는데 그 안소바냐르그 선생이 직접 강조한 지점이기도 해요. 이 휘트 또는 동사로 이제 휘르 이게 뭔 뜻이냐? 첫 번째는 도망간다 이 뜻입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동물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망가는 거 그런 게 이제 휘트입니다. 두 번째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제 도망간다는 말하고 이제 의미가 뭐 많이 다르진 않아요. 하여튼 빠져나가는 거 모면하는 거 그거고요.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게 새어나가는 겁니다. 새어나간다란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수도관 같은 관이 있습니다. 관에 물이 흘러가는데 우리 누수 있죠, 누수. 누수되면 거기서 이렇게 똑똑 물이 처음엔 똑똑도 아니죠. 이렇게 번져가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다가 똑똑 떨어집니다. 그렇게 누수되는 관에 누수가 생기는 그런 상황. 이거를 휘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바냐르그 선생이 뭘 강조했냐면 이 의미가 물이 직접 이렇게 표현해요. 똑똑똑 이렇게 새어나가는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세상은 어떤 사회건 어떤 뭐 구조물이건 뭐건 간에 이렇게 새어나가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누수 지점. 그러니까 그 사회가 그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 뭐 여러 종류의 그 제도 흐름 이런 것들을 아무리 견고하게 건설한다 할지라도
항상 새어나가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 흔히 말하는 개구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어떤 이제 푸코하고 생각이 다른 지점이기도 한데요. 둘레즈는 이런 도주선 또는 도주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조에 도주의 지점이 있다. 도주선이 있다. 또는 비슷한 말로 이제 탈영토화의 선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탈영토화라는 게 어떤 구성된 영토로부터 그 영토가 해체되는 걸 가리킵니다. 그렇게 해체되는 선 이게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지점이 이 저항과 또 어떤 해방 이런 것들이 시도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푸코가 모든 게 권력관계다라고 얘기할 때 이 저항의 가능성 이걸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겨요. 왜냐하면 얘기가 좀 새네요. 근데 푸코는 모든 게 권력관계면 이 저항이 일어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배 상태라는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반항의 여지도 있을 수 없는 완전히 이렇게 일방적인 그 권력 관계 즉 뭐 주인과 노예 상황 같은 그런 권력 관계가 이 형성되면 그걸 둘레즈는 푸코는 지배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그 지배 상태에서는 실제로 저항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데 되게 애먹거든요. 근데 둘레즈가 지적하기에 당신은 그러하지만 나는 좀 다르다라고 하면서 나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 모든 구조 속에 이 도주의 지적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저항과 해방의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원초적으로 저항과 어떤 자유 이것은 그 사회의 뭐랄까 구조의 일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이 표현을 쓴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바로 이 도주 개념이 저항의 지점이다라는 게 정치 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돌아올게요. 이진경 씨는 탈주가 긍정으로 충만한 것처럼 진술합니다. 그러면서 이 탈주에 따르는 위험과 어떤 부정성, 이게 외부에서만 오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탈주란 인용문 보세요. 모든 방향으로 열린 창조와 생성의 흐름을 지칭한다. 저자들이 탈출한 파괴하는 게 아니라 창조하는 거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탈주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그거다. 탈주란 개념을 도주나 도피나 도망 같은 부정적 단어로 번역하는 게 부적절하다라는 건 그런 이유에서다. 자, 이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모든 방향으로 열린 창조와 생성의 흐름. 자, 아까 동물학적인 의미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어떤 경우에 이 피트 이게 벌어지는지. 과연 이렇게 진술하는 게 적절할까? 모든 방향으로 열린 창조와 생성의 흐름. 제가 볼 땐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탈주가 긍정으로 충만한데 혹시라도 그게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탈주의 운동 그 안에서가 아니라 그 탈주의 운동을 가령 거스르는 그 외부적인 뭐랄까 저항 같은 거 장애물 이런 거에서만 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이상하죠. 그 이진경 씨가 탈출한 부정적인 도피도 무책임한 외면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잘.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도주란 그게 도주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도피나 무차기만 외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만 이 개념의 어떤 생생한 의미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자, 이게 가령 이제 이진경 씨가 이렇게 설명하는 지점을 좀 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이제 순수하고 단순한 파괴와 멸망의 정념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게 바로 탈주선의 고유한 위험이다. 원래 고유한이라는 용어는 프로퍼, 내적인 거다, 이렇게 그런 의미인데요. 실제로 좀 내적인지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보겠습니다. 고유한 위험이고 다른 어떤 위험보다도 치명적인 위험이다. 탈주하지 않은 것 만도 못한 결과를 야기하는 위험. 이런 표현들이요. 아까 동물이 도망가는 상황에서 탈주하지 않는, 이게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빠져나가고, 이렇게 새어나가는 그 길을 따라서, 즉, 도주선, 이걸 따라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마치 선택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 되게 웃기죠. 하여튼. 탈주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결과를 야기하는 위험. 그럼 가만히 앉아서 죽었어야 하느냐? 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탈주선 자체를 어두운 죽음의 색으로 물들이기도 하는 그런 위험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이죠. 어떻게 경계해요? 경계할 길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시작에 있어서 탈출은 항상 어딨죠? 모든 방향으로 열린 창조와 생성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긍정적이지만 이진경 씨가 볼 때는 외부에서 또 부정적이라고 지적을 받습니다. 가령 혁명가에게 이게 실제 들고 있는 사례인데요. 사형수의 표지, 부정적이죠. 예술가에게 고독과 불행을 부여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다. 그러니까 혁명가나 예술가는 그 자체로 그냥 긍정으로 충만한 어떤 탈주의 운동을 하는 존재들인데 그들에게 어떤 부정성이 더 씌워지는 거는 오직 사회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주 순수 무고한 탈주의 운동과 그것을 가로막는 사회라는 아주 도식적이고 사실 좀 무책임하기까지 한 그런 대결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게 아니어야 합니다. 도주는 그 자체로 부정적이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능가해서 긍정적인 것으로 이제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아까 이제 그 지점 다시 돌아와서 보면요. 이제 소멸의 열정이 도주선의 고유한, 아까 얘기했죠. 프로퍼. 내적인 위험인 까닭은 그것이 미완일 때는 그냥 부정적 운동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성을 스스로 파괴하고 극복하는 지점까지 가야만 참된 창조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영토를 만들어야만 하는 거죠, 자기.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신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포기함으로써 죽음의 선으로 돌변해 순수하고 단순한 파괴의 선으로 돌아갈 위험을 항상 간직하고 있는 도주선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수하고 단순한 파괴의 선이 파시즘이거든요. 이 파시즘 문제는 오늘 얘기할 순 없지만, 오직 죽음만을 지향하는 그것도 역시 도망가는 길 중에 하나거든요. 다 죽여! 이게 이제 파시즘이에요.
요 파시즘으로 갈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도수선의 여러 성질 중에는. 그러나 다 죽여가 아니라 다 파괴해. 그게 아니라 파괴할 건 파괴하고 살릴 건 살리고 하는 방향으로 건설해가는 뭔가를 구성해가는 그런 도주의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대비되는 지점, 그거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진경 씨가 자기 뭐랄까 필요에 따라 뭐 도주란 말 같은 말인데 그 탈주라고도 옮겼다, 도주라고도 옮겼다, 뭐 그런 상황들 조금 제가 지적했고요. 이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 15장, 거기에 이제 원래 청계일관에는 없던 하나의 장을 덧붙이는데, 거기서 강조하는 게 무위의 철학입니다. 무위의 철학. 이진경 씨가 굉장히 강조해요. 근데 실제로 둘레즈, 과타리, 그리고 니체가 말하는 긍정의 철학은 인위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인공의 철학입니다. 굉장히 작위적이에요. 그 작위란 실천과 생산을 가리킵니다. 만드는 거예요. 이때 작위는 어떤 활동에 가장 가깝냐면 예술가가 재료를 앞에 놓고 자기가 떠올린 그 이미지를 구현해내는 그런 활동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그건 혁명가가 자신만의 어떤 이상향, 유토피아를 머릿속에 그려내고 이 사회를 개조해서 그것을 만들어내려는 그 상황하고 이제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노마디즘에서는 무아의 철학과 꼬민주의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제가 해괴망측하다고 한 거는 너무나도 둘레즈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런 진술이 나옵니다. 이러한 분별 없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런 일은 있을 수만 있다면 또 얼마나 감동적인 것인지, 세상이나 대상, 사태를 있는 그대로 여여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란 뜻이죠. 여여하게 받아들이는 것. 정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일 뿐인 것이다. 스피노자나 니체가 그토록 강조하는 긍정의 철학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노자가 말했던 무위의 철학이 아닐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있는 걸 받아들이는 건 제가 아까 앞에서 강조했던 긍정 중에 기껏해야 조금 오해가 있는 그첫 번째 긍정, 그것도 이제 비완성인 그첫 번째 긍정 어디 있을까요? 제일 앞에 있어요. 이거 또못 찾나?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세상을 마주하고서 그것이 그러하다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 수준에서의 긍정이 하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에 좀 더, 사실은 못 미치는 버전. 그게 이제 방금 얘기했던. 있는 그대로 그냥 다 껴안는 거. 그거를 지금, 긍정의 철학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게, 달라요. 이건 끔찍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치와 실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요. 위대한 정치라는 이름 아래 현실 정치가 그냥 초월돼요, 바로. 이게 사실은 니체가 말한 안 좋은 의미의 불교의 니힐리즘이 이런 거다라고 이제 비판할 때의 그 지점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의욕하지 않기보단 차라리 물을 의욕한다, 바란다. 바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오해, 이게 도주와 관련된 그러니까 도주를 탈주로 번역하는 게
그게 지금 처음 시점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게 이미 이제 널리 퍼져서 탈주 그러면 무한한 긍정 있는 그대로 다 수용하는 그런 소극적인 긍정 이런 걸로 이제 이해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 개념을 사용하는 게 이제는 이미 역사적으로 이제 그 어떤 일이 벌어진 후에는 극복해야 될 개념이 되어버렸다. 그게 지금 이야기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원래 그 준비했는데 의미라는 개념, 그리고 계열화, 그리고 사건, 이제 세 가지 사건, 계열화, 그다음에 의미.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한 5분만 아주 짧게 좀 쓰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스토아 학파의 이론입니다. 존재론과 의미론. 스토아 학파 얘기를 하면서 청계권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걸 번역하는 상황, 요걸 통해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고 요 대비만 좀 번역상의 차이, 요것만 좀 강조하고 싶어요. 자, 이진경 씨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칼이 고기를 자를 때, 음식이나 독이 신체에 퍼져나갈 때, 한 방울의 포도주가 물에 떨어질 때, 거기에는 신체의 혼합이 존재한다. 하지만, 칼이 고기를 자른다. 나는 먹고 있는 중이다. 물이 빨갛게 된다. 와 같은 원표는 전혀 다른 성질, 그리고 그걸 이제 사건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전혀 다른 성질의 즉, 다른 성질을 가진 비신체적 변환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제 옮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원래 문장을 가깝게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칼이, 살에 박힌다. 이건 고기라고 불러도 이건 큰 상관없어요. 지금 살에 박힌다. 자른다라고 했습니다. 차이가 나죠? 음식이나 독이 신체에 퍼져나간다. 양분이나 독이 몸에 퍼져나간다. 더 시비 걸진 않겠어요. 포도주 방울이 물에 떨어질 때 몸체 또는 물체들의 혼합이 있다. 네, 뭐 신체 물체 이거 별로 개의치 않겠습니다. 하지만 문장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칼이 살을 벤다. 자른다와 벤다예요. 나는 먹는다. 물이 붉어진다. 라는 언표는 이게 언어입니다. 언어. 이와는 본성상 아주 다른 이 물체들의 혼합과는 본성상 아주 다른 비물체적 변형을 이 언표가 즉 언어가 표현한다. 그래서 사건을 표현한다. 언어는 이렇게 됩니다. 되게 다르죠? 성질이 사건이고. 자, 비신체적 변환을 저는 사건이라고 얘기했고요. 다른 성질을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질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비물체적이기 때문에 물체가 아닌 바디가 아니라 인코퍼리얼 물체가 아닌 거이기 때문에 이제 사건을 언어가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두 번째 문장이 인용문은 세 문장인데요. 두 번째 문장에선 철저하게 이 신체 또는 물체 바디의 관계만 꼬르 바디의 관계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칼이 고기를 자른다. 이게 바디의 관계냐? 아닙니다. 자른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른다는 거는 사실 관념적인 현상이고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은 고기를 자를 수 없어요. 그럼 뭐가 가능하냐? 칼이 살에 또는 고기에 박히는 겁니다.
부엌에 가서 여기 집에 있으면 칼 하나 갖고 와보세요. 그 다음에 자기 손에다가 아니면 제일 덜 아플 것 같은 데다 한번 눌러보세요. 그 상황이 칼이 살에 박히는 겁니다. 자르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박힌다는 건 물체와 물체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혼합돼요. 그런 종류입니다. 자른다는 건 어떤 잘리는 존재가 가령 칼로 이렇게 살을 베는 건좀 그러니까 두부 갖고 와보세요. 두부 한 모서리를 이렇게 칼로 누르는 겁니다. 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두 개가 되었다라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잘린 겁니다. 잘린다는 것과 박힌다는 건 차이가 있어요. 자른다는 게 이제 벤다라는 말하고 같은 뜻이죠, 사실. 근데 여기서 자른다라고 한 거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 두부를 갖고 예시해 볼게요. 칼로 이걸 이제 여기다 들이미는 거예요. 손잡이도 그려줘야겠죠? 칼로 이렇게 들이밀면 이게 이제 첨첨첨첨 안쪽으로 파고들 거예요. 그죠? 자, 그러지 않네. 자,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들고, 그러다가, 그걸 저는 박힌다라고 썼고요. 실제로 들려지 과탈이 원문도 달라요. 자른다, 박힌다, 이 둘이, 요, 벤다와 박힌다, 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은 다른, 그 단어를 씁니다. 자, 이 사태는 뭐냐? 그러니까 물체적인 수준에서는 만남과 그 만남을 통한 그 둘레는 이제 액션 패션이란 말을 부는데요. 쓰는데요. 서로 상호 작용 이런 것들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걸 신체 물체의 혼합이라고 부르는 그 사태예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어떤 순간 물체적인 수준에서는 구별되지 않지만 관념적인 수준에서 구별되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한순간, 아주 잠깐의 순간에서. 그걸 이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그게 왜 관념적이고 비물체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령 이게 잘라지는, 그 박히는 그 상황을 아주 초정밀 카메라로 촬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촬영 장면을 각각의 스틸 컷으로 정지 화면으로 쫙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우리 알죠? 그런 거? 정지 화면으로 쫙 늘어놔서 어느 순간과 그 다음 순간 사이에 벤다라는 사건, 벤다라는 일이 벌어지느냐를 판별해 보자라고 들어갈 때 그게 판별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이두 장면이 너무 비슷하고 이두 장면이 너무 비슷하고 이두 장면이 너무 비슷하고 해서 어느 순간이 딱 벤다라는 또는 잘린다라는 순간인지 그 차이를 변별할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일이 벌어지는 어느 한 순간을 관념적으로 짚어서 아, 여기서 뭔가 일어났다. 그래서 변형은 변형인데 영어로는 인 corporeal transformation 이렇게 부르거든요. 변형은 변형일 때 뭔가 물체적이지는 않은 그런 의미에서 관념적인 아이디얼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걸 이제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고 둘레즈가 말하는 사건은 바로 이런 의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언어는 표현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바로 그때 일어난 일, 그런 게 이제 의미입니다. 칼이 살을 벤다라는 거에 그 사건의 의미는 예를 들면 끔찍함, 아픔, 뭐 이런 식의 이제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을 맺자면요. 이런 물체, 그리고 의미, 그리고 사건이라는 개념들이 뒤에 제가 이제 서술은 했지만 이진경 그리고 이정우 이런 논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잘못 소개되어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러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특수한 맥락에서 언급되는 개념들이고요. 계열화, 심지어 계열화라는 말은 들뢰즈가 주교한 그 개념으로 사용한 말도 아니에요. 근데 이정우, 이진경 이런 양반들은 그거를 핵심 개념으로 설명할 정도니까요. 좀 말도 안 됩니다. 네,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예, 이 사건과 계열화, 그리고 의미, 그리고 스토아학파 이런 얘기들도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오해가 많았던 개념이다.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도주랑 관련된 그 오해, 두 번째는 뭐 미진했지만 사건과 관련된 오해 이야기를 했고요. 더 궁금한 내용은 실시간 우리 Q&A에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저기 댓글에다가 유튜브 댓글, 여러분 영상 이 댓글 질문을 올려주면 그것부터 답변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